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입니다. 마니예요. 자, 마니님. 다시 한번더 인사 부탁드려요. 하이, JM 마니. 뭐야, 그 다음에. 마니 지금 머리가 비어 있어요. 하이하이. JM 마니의 먹방 쇼. 하이밖에 없네요. 네. 벌브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파리트라상의 신 메뉴인 딸기롤을 준비해봤습니다. 비주얼이 어느 롤보다도 조금 더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죠. 그쵸? 네. 보시면 좀 묵직해요. 얘도 좀 묵직하고요. 보통은 다들 그냥 종이팩에 많이들 들어있는데 얘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예. 오, 고급져라. 네네네. 파리크라상에서 나오는 자 비주얼 신메뉴입니다, 신메뉴. 꽉좀 봐, 꽉, 꽉. 고급지죠? 깍은 일단 예쁩니다. 자,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니님 한번 잡아당겨주세요. 같이 한번 잡아당길까요? 네. 아, 여기에요. 여기에요. 밑에요. 앉아서 진짜 너무 편하게 하신. 하나, 둘, 셋. 자자자자자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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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오픈, 오픈. 오픈했어요. 마니님. 말씀하세요. 긴장하세요.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파리크라상의 딸기롤입니다. 고급지다, 고급점. 자택 보수. 어머, 금색이야, 금색. 이걸 어떻게 뜯어야지 잘 뜯었다고 소문날까요? 잘 뜯어보세요. 앞에 우리 모니터 다 비치네요. 자, 뜯어볼게요. 아, 잠깐만. 마니님, 같이 뜯어요. 빨리요. 자, 하나, 둘, 셋. 두 번째 오픈식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오픈식. 사진? 아, 맞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뜯지? 아, 뒤에 뒤에 돼 있네요. 오픈이라고 되어 있네. 어플. 오픈. 보비님께서 즐거우신가 봐요. 딸기가 한방. 아, 뭔가 촉촉해. 아, 엄청 촉촉해. 촉촉해. 엄청 촉촉해요. 촉촉하다, 촉촉해. 뽕냥, 뽕냥. 어머. 유정이가 좋아하는 건데요? 굵어, 굵어. 이슬쟁이 촉촉한 거 좋지 않나요? 라고. 좋죠, 좋죠. 좋아하죠, 저. 엄청 촉촉해. 더군다나 그 다음에 냉장 보관에 있었잖아, 냉장 보관. 네. 냉장 보관에서. 그래서 더 좋은 것 표면도 엄청 같아. 아, 혹시 매끈하네요. 있어요?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를 옮기면 안 되나? 둘다 그거 쓰면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 이집 안에 보면은 딸기가 들어있는데, 안에 또 생크림이랑, 아, 무슨 크림이었는지 까먹었다.
중간에 노란 크림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보이죠? 오른쪽에 보면은 하얀 크림 말고 살짝 노란색 크림이 있어요. 크림. 나이스. 이게 또 충격인 게 뭐냐면, 또 충격인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은 정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요. 파리크라상에서 보통 조각케이크도요, 8,000원씩 해요. 8,000원씩. 7,500원, 8,000원씩 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좀 비싸요. 작기도 작지만, 비싸기도 하고, 보통 큰 케이크도, 보통 케이크도, 보통 가격이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쉽게 잘못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맞아, 땡큐님. 그치? 그 다음에, 웅트 케이크도 마찬가지지만, 뭐, 도쿄롤 있잖아. 도쿄롤, 그 다음에 디저트 3구에 나오는 도쿄롤, 그 다음에 도치마롤, 이런 거는, 그래도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2만원이에요, 2만원. 맞아요. 할인도 안 돼요, 할인도 안 돼. 디쉬 없음, no discount. 자, 맛은 있는데 비싸요. 그쵸? 근데, 요거는 또 뭐, 지금 먹어보진 않았지만, 먹어서 맛있으면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가격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놀라지 마세요. 파리크라상에서 파는 제품입니다. 16,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6,000원. 크기, 도치마롤, 도쿄롤, 크기,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단지, 근데 또 안에 크림이 꽉 차있진 않지만, 딸기가 막 이렇게 들어있고, 크림도 들어있어요. You give me any on time right hand. 좋아요 한번 눌러달래요. 16,000원, 대박이죠? 자, 그 파리크라상은 또 통신사 할인이 또 그거, 가능해요. 제가 도치마롤이나 디저트 3구에 파는 거, 도쿄롤은요, 2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 근처에 없어? 휼리와 크라상? 왜? 자, 중요한 거는, 통신사 할인이 또 받을 수 있어요, 할인. 파리크라상은, DC가 됩니다, 할인. 얼마죠? VIP는 15%까지 할인되고요. 그냥 일반 멤버십은 10% 할인됩니다. 15% 할인하시면 13,600원. 13,000원에 get 할수 있습니다. 13,000원에 get! 맞나요? 13,600원이? 13,800원 아닌가? 아무튼 맞네요. 13,600원. 15%. 그리고 해피포인트 적립도 가능해요. 일단은 가성비 그나마 괜찮지. 난 솔직히 16,000원도 뭐 저렴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요즘 워낙 디저트 음식들 보면 대부분 다 비싸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가성비 뭐 괜찮다고 해요. 할인 받아서 사면. 그쵸. 그치. 몇 개월 뒤에 생각나면 싸 먹어본대요, 요즘 마켓에서. 중요한 거는 마라도에 없어요. 네. MS님 말씀이 없으시네요. 우리 그 캐리 누나 말씀을 못 알아들으셨나? 아닌데. 커팅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멍마니 씨, 잡아주세요. 아니, 칼을 잡아주세요. 같이 한번, 여기 한번 금 긋자고요. 유정님, 마라도에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잘 내려가다가, 뭔가 중간에 뭐가 있어. 이거 뭐지? 딸기인가? 그런가 봐요. 딸기가 걸려있나, 걸렸나 봐요. 중간에, 어머, 크림도 뭔가 그런 크림인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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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어머, 세상에. 딸기 또 이렇게 또 있어. 이 정도 딸기겠죠? 딸기가
많이 들었나봐요, 동안에. 어머, 어머, 또 쓰러져, 또 쓰러져, 또 쓰러져. 딸기가 밑에 안에 줄자, 우리가 좀 잡고 있어. 다 들어있나봐요. 보면은 딸기 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와. 우와, 아낌없이 주네요. 우와. 우와. 또 있어. 이거 너무 안 보인다, 나. 이렇게 나면. 아낌없이 주는 딸기. 또 잘랐어, 이거 봐. 보고 있나? 또 잘라봐요. 라고 하시네요. 계속 자르기만 합니까? 중간에 없었으면 얼마나 욕을 했을지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잘랐는 단면 또 이렇게 생겼어요. 봉지에 포크 혹시 안 들어 있었나요? 네. 아니, 그, 뭐, 없어요. 아까도 그런 거 썼어. 빵도 보들보들해 보이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가성비 괜찮은 것 같죠? 요즘 현 시세에 따라 보면은. 인정? 공감? 아, 저런 건 씹을 것도 없죠? 삼킨다고, 땡큐님? 이전에 보여주신 게 단면 깔끔하게 이뻐요, 알아요? 인정? 인정, 공감, 인정. 그치? 아니, 나도 그래서 있잖아. 반신반의 하면서 봤는데 가격이 좀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케이크 전문점들도 많은데, 제가 웬만한 데 먹어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었잖아. 근데 그 빌리엔젤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할인이 안 돼, 할인이. 그러면 이제 하나 사려고 그러면 그 특히나 빌리엔젤은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쵸. 솔직히 비싸. 그치, 비싸긴 하잖아.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중에서 여러분들 못본 거, 혹시 소개해드릴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나마 파리크라상에는 크림 종류들이 맛있으니까 빵도 맛있어요. 빵도 맛있는 편이라서 케이크 종류들은. 네. 그래서 파리크라상에 한번 가보자. 이왕 가서 괜찮은 게 있으면 또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가서 한번 보세요. 봤는데 있더라고. 새로운 게 오, 있었어요. 있었어요.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두대. 네. 유전은 치즈케이크 좋아하시, 치즈케이크랑 티라미수 좋아하세요, 유전은. 그리고 키리는 당근 케이크 제일 좋아하신대요. 아니, 스르륵 했는데 사유서는 자, 고름의 사유서. 빨리 먹어봅시다. 드셔보세요. 맛볼게요, 한번. 반 잘라서 딸기는 좀 먹겠습니다, 일단. 나는 크림이 궁금해, 크림. 너 이거, 이따 땡겨. 니 소리네. 이따 땡겨, 땡겨. 의자를 어디로 땡깁니까? 앞으로, 들어서. 여기 뒤에 가야지 그런다니까? 아니, 의자를 당기라고. 어디 잡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요즘에는 투썸 케이크, 벨지안 가나슈, 티라미슈. 땡큐님, 두부 밥뭐다 드셨대요. 잘하셨어요. 아까 그분은 나가셨네. 아, 진짜. 뭐지? 여기에 딸기가 두 개나 들어있어요. 이한 줄에 딸기가 두 개. 아, 짜갈라졌네. 내가 참.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제이님, 어디 분이세요? 전 서울 살아요, 땡큐님. 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백팬, 왜? 맛있는데요? 맛 괜찮아요.
근데 이 크림 가운데 커스터드 크림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이 달아요. 엄청 달아. 엄청 달다고? 네. 상태는 단데요? 엄청 달지 않은데? 일할 때는 서울만 쓰세요. 네. 음미하고 있잖아, 유정아. 확, 막, 그냥, 확, 그냥. 좀 먹어보자, 좀. 헐! 헐, 민규님 살아계셨네요. 민규님 100점, 와우. 민규님 보고 계셨어요. 민규님 와우, 100점 선물 와우, 와우.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기랑 한번 먹어봐야겠다. 딸기가, 일단은, 우리 민규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안에 딸기 계속 들어있어요. 일단 빨리 앉아요. 지금 오늘 좀 모니터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그리고 이거 내려줘요. 나한테 다 가려서 거기 안 보여. 100점 감사합니다, 민규님. 안에 또 딸기 있어요. 민규님은 사랑합니다. 민규님, 뭐 하고 계세요? 우리 민규님은 리액션, 뭐, 또 오늘 또 예쁘다입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화내는 거 아니라니까, 유정님. 화내기 뭘 화내요. 네,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리액션은 안 해주셔도 돼요. 저 번에 진짜 힘들었는데, 인스타 댓글 덕에 힘이 났거든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민규님. 뭐, 그거 가지고. 민규님 말. 우리 민규님, 100점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코님 오셨네요. 초코님. 우리 민규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날만큼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 서로 윈윈하면서 네.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또 조금 약간 힘든 거는 서로 나눠 가지면서 서로 들어주면서 잘 지내보아요. 우리 민규님.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맛있네요. 이거요 지인분들한테 선물하세요. 선물해도 혼나지 않을 것 같아. 네. 혼나지 않을 것 같아. 제 과제 좀 나누죠. 어머 오늘 웬일이야 아람이? 어머 과제 때문에 살아있대요. 초코님 오셨습니까? 이제 겉에 있는 거 약간 그 카스테라 맛또 그거지 뭐지 카스테라 맛 나요 약간 그뭐맛 나는 것 같아 나고 아 근데 롤 부분도 부드러워 네, 빵 엄청 부드러워요. 그 도쿄 롤 있잖아 뭐 도치마 롤또 사들 또사 먹을 거냐고 보배님 네 네. 우리 맹윤이 고마워요, 자꾸. 아. 맛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딸기가 있어서 또한 번씩, 아까 우리 햄버거 먹다가, 그 뭐지? 아까 뭐, 만두 뭐, 매운 거 뭐였어요? 김떡만. 김떡만 먹으면서, 매콤한 거 먹으면서 약간 그랬던 것처럼 딸기가 또한층더 업을 또 시켜주네요.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롤 부분도 빵이 되게 부드러워요. 크림도 우유 크림, 생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이 커스터드 크림인가 봐, 그러면. 네.
네, 맞아요. 파리크라상 마카롱은 맛 없으니까 비싸기만 하고요. 절대 사드시지 마세요. 맹유님.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방정도 못 지키고 방송보다 자버리지만 많이 좋아한다고요. 맹유님,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딸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일단은 얘네들이 약간 전략을 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머리를 좀잘쓴것 같아요. 이제는 우유 크림이 되게 흔해졌잖아요. 우유 크림이 조금 흔해졌잖아. 그러면서 이런 롤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뚜레나 빠바가도 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먹어봤잖아. 근데 빵이 되게 좀 많이 퍽퍽했어요. 사실 퍽퍽퍽퍽. 꼭 우유랑 같이 먹었어야 돼. 무슨 음료수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얘는 요것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것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가성비 괜찮고, 그 와중에 2만 원짜리 롤케이크들과 그 견주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맛있는 건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가성비 쩔고 괜찮고, 칼집을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어머야, 중간에 한 개씩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또 있는데? 딸기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나? 딸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봐, 금방 없어지잖아, 배탱이니까. 그러네요. 딸기 목소리, 딸기. 딸기가 한 번씩 이렇게 자를 때, 포크 좀 잡아줘봐. 한 번씩 자를 때마다 딸기가 이렇게 계속 나와. 딸기 밑에 부분 있잖아. 밑에 부분. 그 안에 보면 또 노란 크림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안 보이네요. 한 2cm마다 딸기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생크림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있어요. 더불어. 같이. 생크림 요렇게 있으면 고기 안에 또 커스터드 크림이 있고 딸기가 있고. 보면은 이야. 딸기도 또 맛이 없지 않고 딸기도 달달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리크라상에 있는 그 딸기들 대부분 괜찮아요. 네. 좋은 딸기 쓰나 봐요. 이런 데 대부분 그 농가랑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맛있나 봐요. 그쪽에서 나오면. 어쩐지 중간에 조금 더 노랗더라니? 땡큐닉스. 초코님 또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초코님 내일 오십니까? 초코님 그냥 내일 오세요. 내일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우리. 초코님 내일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세요. 오세요, 초코님. 주무시다 깼습니까? 일단은 마니님이 이거 다시 사 먹을 의향 있으십니까? 네, 일단 한 세네 번더사 먹을 것 같아요. 초코님 데이트 신청 받아주세요. 보배님, 나못 살아. 유정이가 내일 두 분이랑 즐거웠지만 다들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버팅기는 이유는 뭡니까? 아휴, 엄마들은 다 똑같아. 아니야. 다른 분도 계셔. 그리고 나는 있잖아. 이걸 갖다가 다음에 또 사 드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나는 이걸 만약에 진짜 옆에 누군가 있다면 사 드리고 싶, 선물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네.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너무 큰 선물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그쵸? 수도 있잖아. 근데 그쵸? 이런 것들은,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 기분 좋게. 그 다음에, 일반 케이크 그냥 하나 다 먹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요것도 괜찮네.
유정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요. 제가 더 깊이 들어가서 울려버릴 거예요. 그리고 일반, 그 있잖아, 순우유 크림롤들이 보면은 겉에 있는 빵하고 안에 들어있는 우유크림만으로 먹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안에 조금씩 먹다가 보면은 또뭐 커스터드 맛도 났다가 큰 선물 전혀 부담 없다고요? 효율이 받으면 좋겠지만, 근데 또한번 받으면 또, 에? 초콜릿 180개는 뭐예요? 와우. 초코님 제키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초코님 한개더 붙여주세요. 한 개만 더 싸봐요. 우리 초코님 고맙습니다. 우리 초코님도 한번. 초코님 감사합니다. 리액션. 초코님 리액션 해야 되죠. 네, 초코님 리액션 어떤 걸 할까요? 초코님 그럼 총 190개 할게요. 초코님 너무 많이 쏘신 거 아니에요? 사실 180이었던 거, 유성나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들어봐라, 진짜. 니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유정이가 한 개에서 뭘 써야 되겠다, 이거. 181 됐죠? 유정님, 짤짤이 감사합니다. 네, 181 되었네요. 네. 자, 공개적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시원하다. 맛있다. 이슬이 진짜나 보다. 무시한 적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해서, 유정님. 깨알 같은. 고맙습니다. 초코님께서, 헐. 우리 유정님, 고마워요. 사실, 뭐, 우리 방 1등 공신, 그래도 알게 모르게 저희 뒷바라지 많이 해주신 분은 유정님입니다. 뭘 해도 부족하죠. 항상 우리 유정이는 마음속에 알죠? 자꾸 말하면은 눈물 나니까 그만 말할게요. 유정이에 관해서는. 자, 우리 유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님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소코님. 아깝다 먹기가. 뭐? 저 은근히 디스 아닙니까 저거? 응디스 아니에요? 아람이? 네. 조건님, 파이팅! 근데 확실히 요게 그 새로 나왔나 봐. 우리 한 번씩 자주 가거든요. 네. 물론 빠바나 뚜렷 한 번씩 가서 봐요.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봐요. 근데 없던데 오늘 딱 있어서 잘 됐다. 맛이가 좋아요. 모르고 막 일부러 약간 근거리 없으신 분들은 일부러 막 찾아서 멀리 갔는데 뭔가 없어 봐. 얼마나 허전해. 그렇잖아. 그렇죠. 딱 뭔가 알고 딱 가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잠깐만. 초코님께서 만두 싫어하는데 맛있는 것이더라고. 그거 봐요, 초코님. 제가 그래서 내가 초코님 막 잡아갖고 막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 잡아가지고 기다리라고 막 길가에서 제가 저거 사가지고 막 들고 갖다 줘야 된다고 가서 드시라고 제가 드렸거든요. 응, 저희 그때 방송에서 먹었던 만두. 방송에서 먹었던 우리 만두, 그 만두.
간만에 근처에 손만두집 맛있는 데가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우리 옆에 주변에 사 먹을 게 없었는데, 거기서 만두 사 먹어요. 맞아. 그거 초코님 드렸거든. 초코님 내가 만두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치? 네. 초코님 만두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 만두는 싫어하지 않을 거다. 그래갖고 내가 초코님 보내준 거야. 아, 초코님은 근데 군만두를 좋아하신대요. 군만두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두 맛있다고 그러네. 네. 망고 드린다, 그날. 아, 망고를 받았죠, 우리가. 옆에 음악학원에 한통 주웠어요. 아, 진짜. 그래.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거 좋은데요. 초코님 드시라고요. 맞아요. 초코님은 김치 드셨습니까? 고기만 두부 드셨어요? 고기 드셨어요? 김치 드셨어요? 어떤 걸 드셨습니까? 역시 초코님은 생각하시나. 아, 초코님한테 잘해주세요, 그분이. 알겠어요, 초코님.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초코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빨리. 아무튼. 자, 아까 그리고 얘기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런 카페 전문점 있잖아. 케이크 전문점에 가시면 항상 내가 원하는 케이크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그런 케이크 잘 없을 수도 많고요. 특히 빠바나 뚜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해야 돼요. 좀 인기 있거나 맛있는 거 약간 잘 변질될 것 같은 그런 케이크들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동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약간 유동 인구가 많은 데는 갖다 놓는데 유동 인구가 많지 않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갖다 놓지 않아요, 케이크. 그래서 보통 버터 케이크 같은 게 조금 많고 초코 케이크 같은 거 그런 게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틀 전에 예약을 하라고 그래요. 이틀 전에 예약을 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번거롭잖아. 뭔가, 막 이따 갑자기 뭐 케이크 먹고 싶어갖고 막 사러 가거나, 야, 케이크 먹자! 케이크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사러 가는 경우 많잖아요. 특별히 누구 생일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동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 이틀 전에. 아니면은 보통 없어요. 잘 나가 맛있는 그렇죠. 거는. 그리고 번화가나 유동 인구 많은 데는 케이크는 있는데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꼭 예약하고 가세요. 그러면, 그 케이크는 남겨둡니다. 포장해서, 예를 들어서 파리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해서 예약해 놓을 경우에는 딱 포장해서 냉장 보관 딱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면은 포장했는 걸 이렇게 받아서 결제만 하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하고 가세요. 그 전화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 누구누구 성함하고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돼요. 모바일 번호 하나랑 성함이랑 알려주시면 돼요. 이름은 뭐 거짓말해도 돼요. 저 보배예요. 이렇게 뭐 정보배 아니면 자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저 제이보배예요. 010-123-45678입니다. 가서 찾아오면 돼요. 누구시죠? 저 제이보배인데요. 아 예. 네. 유순자님, 리하이. 유순자님 안녕하세요. 꼭 예약하고 가세요. 근데 얘도 만약에 소문나면 잘 팔릴 것 같아. 왜냐면 그 롤들에 비해서 딸리지가 않아. 그쵸.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이 바보도, 오케이. 맛있다. 자,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할까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잠깐만, 이거 한번 틀고 갈게요. 신상이에요. 자, 맛있게 디저트 잘 먹었습니다. 유튜브 잘 프렌드. 먹었습니다. By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us today.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subscribe to our channel for more cooking and mukbang videos. See you next time. Bye. 안녕.